아세나 우틀러스를 풀어주고 칼리 네나타로 갔는데 그리고 드디어 오너의 바램이 이루어진 니달리.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잊혀진 G2의 맛. 네, G2가 보여줬던 거를 T1도 그대로 꺼냅니다. 그냥 성장해서 후반 보겠다. 네. 네, 저는 르블랑이 더 포인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애니? 와, 야, 말이에요. 아,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아, 경험 많은 페이커 선수기 때문에 다양한 게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아, 이거 미드 야쏘였어요. 미드 야쏘 타타크? 그 아니면 미드 자크? 미드 자크? 그렇죠. 어쨌든 애니가 네. 한방 버스팅이 되니까 자크 입장에서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카드라서요. 애니와 자크가 동시에 뜨는 판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패크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색한 이유 변화가 페이커선수 미드 자크가 처음이네요. 야, 정말 오랫동안 많은 챔피언을 썼던 페이커 선수인데 다 줄? 잡기에는 어렵겠지만 네. 네. 많이 때려놨고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크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는 상황이 온다면은 미드 쪽에 갱압박도 줄 수 있고 이런 자크가 바텀 쪽까지 막 벽을 넘어가서 다이브 설계도 할 수 있는 거라서요. 좋게만 바라본다면 T1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연계 플레이가 많긴 많아요. 오, 탑으로 한번 이게 와드에 네. 이미 여기 중간에서 집 가는 걸 아는 건지. 네. 아, 네. 교환. 그러게요. 그냥 전멸만 교환해도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러면 야스오 입장에서는 장막을 펼치면서 딜 교환을 적극적으로 할 때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바라고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지피어 레벨도 3대 4고. 아니 우리 우스 전멸 없잖아요. 왜 우리 우스를 전멸 없대요? 우리 우스를 괴롭히면 혼나야죠. 퍼블의 만듭이라 오너. 와. 정글링 속도 차이 엄청날 거예요. 자, 원래도 차이가 좀 네. 있었습니다. 전멸을 빼면서 내가 생각은 해야 돼. 이거 특패가 카드 돌리면서 오는데 너무 깊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돌았고 그래서 오더를 가지기로 했는데 나이트 와요. 아, 이거 위험한데 데미지 넣고 가겠다. 아,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합류하는 과정에서 쫓겨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이거 BLG의 반응도 상당히 좀 빨랐네요. 정말 페이커 선수 이번 오우 스케리아가 한번 슬쩍 다쳐 한번 던져봤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안 보이는 시야에서 들어오는 그랩 자체를 BLG 조심해야 됩니다. 오너 그리고 자크 오너 같이 오너 맞췄고요. 예. 이걸 또 맞추 제시기 쓴 것도 봤어요. 기다립니다. 이거 기다리는데 돌려서 잡았고요. 네, 일단 근데 타워드롤을 아이 캐리아 딱 피네스라면 자 이렇게 해서 인간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것처럼, 이런, 네. 네 이런 흐름은 또 잘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4대4 꽝 한타가 T1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계속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지 용 쪽으로 좀 힘을 세게 줍니다, BLG. 자, 페이커 선수가 지금 MSI 들어와서 82번째 챔피언인 아웃솔에 이어서 83번째 챔피언 지금 자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크의 움직임을 봉쇄하고자 궁은 썼지만 빗자어가 예. 위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용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드래곤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유충은 2대1로 날아먹었습니다만 이 드래곤 자체는 그대로 T1이 마무리 짓는 네. 모습이었고 이쪽은 뭐 서로 간에 발을 잘 묶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오너가 일단 치고 이동하는데 근데 위험한 거 없었는데요? 아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특패가 도착! 골타! 아 오너가 뒤쪽으로 못 가네요. 아 이쪽 사이드에서 BLG가 방심을 잘 좀 이용했습니다. 네 이거 싸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네. 꽝 한타는 보시다시피 셉니다. 이거 이거 말아요? 밑에 빨리 조였어요. 한 번 더 꽝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BLG. 네 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근데 이게 온 게 오랜만에 대장장신 정화를 비리사가 네. 잡았고 이러면서 칼리스타가 제거됩니다. 4대 1을 만들면 BLG. 순간 판단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BLG. 뒤쪽 좀 이동했고 오너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그나마 야스오가 벌어들이고 있긴 한데 네. 기분 나쁘긴 네. 하거든요. 이거를 같이 오네요. 그래서 노틸 폭내로 일단 던졌고 창은 들어갔습니다. 자크가 온 거라서 안쪽에서 일단 버티긴 하거든요. 자 바운스 들어가는데 빠져야죠. 빠져야 잠깐만 나 줄 빠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쓰러지더라도 타워 안쪽에서 쓰러지는 게 좋아요. 하지만 결국 이 포탑들 포탑 날아갔고요. 제우스는 이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포탑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쉰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오너도 자신 있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랩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겠군요. 오, 구마시 한번 봤어요. 구마시 한번 봤는데. 네, 그래도 또 여기는 막고 버렸고. 캐리가 버텼을 때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왔거든요. 수등장.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덮치는 다른 인원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크가 천천히 미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령 방향으로 돌아나오고 있는 BLG. 어쨌든 강가 쪽에 BLG가 계속 시야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전령을 치는 건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뒤쪽으로 밀어놨고요. 네, 자크 들어갑니다. 점프. 싸움 열어보나요? 네. 세력이 추가했죠? 네, 길어진 싸움. 신짜오가 그 전에 야스오 드랍 되고요. 도왔죠. 자, 그러면 전령을 일단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미드 민 김에 노틸러스 니달리 시너지로 네, 자크까지 합류해서 여기서 성공. 이북시오 여기 이북시오 없어요. 캐리가 들어갔고 자크가 네. 들어가나요? 야스오랑 같이 들어갔고 네, 들어왔죠. 큐큐 잘 들어왔습니다. 아, 네, 추가 이리시가 좀 안 되긴 나 들어간 거기 때문에 궁을 한번 아꼈거든요. 아, 애니 조심해야 돼. 애니 미역 이번 대박 났고요. 잠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파이팅. 근데 야스오가 먼저 잡혔어요. 아, 제가 잡았어요. 패시브. 자, 그리고 그 위로 자크 잡혔고요. 그리고 아테나다. 아, 이러면 다 쓸리는데요. 아, 그리고 일단 마스크가 연결해서 결국 캐리아까지 전사합니다. 결국 BLG 아끼고 있었던 티버 한 방이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반 상황에서의 격차, 니달리의 성장을 바탕으로 좀 바라고 있었던 T1이었는데 자, 이 부분을 잘 견뎌냈던 BLG고요. 자, 그리고 네, 니달리 같은 챔피언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 조합에 맞서서 한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들어왔어요. 3주간 맞았고 일단 제우스가 장막으로 치기라고 하고 제우스가 또 고립이 되어 있어요. 오니와요. 네, 그러면 야스 끼어들어 그립을 넣어가지고 봐야 되게 위쪽 쓸려요. 위쪽 쓸려요. 근데 안쪽에 아래쪽 위험. 아, 다 쓸렸다. 제우스 위험, 캐리안 위험. 다 죽었어요. T1이 위험 모습이었지만 아, 콜카 다 죽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페이커 선수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 BLG가 에이스를 띄웁니다. 아, 그래서 조합 자체가 팀원 입장에서는 니달리를 앞세워서 턴을 먼저 잡고 이쪽에서도 끊기는 모습이 나왔고 먼저 잡고 본인들이 암흑시야에서 시도하면은 대박을 낼 수 있는 조합인 것도 맞지만 다 보이는 상황에서 BLG가 시도해가지고 자크가 보이는 데서 뛰어버리면은 사실 그거를 대처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BLG는 자, 이제 바텀 지역 2차 포탑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BLG 자, 이런 장면, 이 플레이 장면을 통해서 일단 캐리어를 잡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자, 탑, 바텀 2차 이미 애니가 괴물입니다. 아, 애니에 일단 팀워 함께 이걸 밀어요. 네, 그냥 팀워 앞으로 밀어버리면 오니, 다 갈리고요. 네, 그래도 한번 싸움 가보나요? 다시 한번 버티고 있는데 오늘 오쪽 다 가져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힘 밀려요. 피해지네. 안 돼요. 이런 거를 끊어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 딜을 해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티워 자, 캐리어까지 하고 잡아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피해지 다음 진격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페이커와 캐리어가 없는 상황에서 억제기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BLG. 이거 오른쪽인데. 떨어져. 연달아 그렇게 잡아내는군요. 연달아 잡아내는군요. BLG. 아, 이거 뭐 팀워크에서 여명그룹이까지 얹혀지면서 그리고 골드 카드까지. 아니, 빈. 특패 이렇게 잘하면서 그동안 왜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장의 무기가 여기는 또 특패라는 카드가 있었네요. 애니와 더불어. 아, 게다가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칼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그로 피콩도 쉽지 않아서 막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아, 이게 자크가 뛰긴 하는데 화력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야쏘 못 아끼고! 터졌어요. 아, 이거 자크도 같이 싸워도 힘이 부족해요, 팀원. 아, 결국 이렇게 자크까지 잡혀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세트 23분밖에 안 됐지만 막을 힘이 없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이 등장했습니다만 쌍둥이 보탑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가 이렇게 연계까지 잡혔고 쌍둥이는 따라갔고요. 넥서스 자, 결국 3세트 넥서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투와 함께 놀고 있어요. 비에이지는요 넥서스 파괴가 됩니다. 시즌